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캐나다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최고 수준인 AAA에서 AA+로 강등했습니다. 피치는 올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캐나다 정부의 재정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올해 캐나다의 재정 적자와 공공부채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이로 인해 캐나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 목적으로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승인한 3대 신용평가기관인 S&P, 무디스, 피치로부터 모두 AAA 등급을 받은 나라를 지칭하는 AAA 클럽에서 탈락했습니다. 현재 AAA 클럽에는 덴마크, 핀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호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S&P의 결정으로 강등된 이후 AAA 클럽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치는 올해 캐나다의 재정 적자가 국내 총 생산 대비 16.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고 국가부채도 지난해 GDP의 88.3%에서 올해는 115.1%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캐나다 의회는 지난 3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82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현재 추가 지원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나다 국회 예산 사무국은 올해 재정 적자 규모가 GDP의 12%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1.1%에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피치는 고소득의 캐나다 경제 특성상 2021년 캐나다 경제 회복을 자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치는 2022년과 2024년 사이 캐나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약 120%에서 121% 사이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빌 몰노 캐나다 재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가 캐나다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며 만약 그것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경제가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캐나다는 G7이나 G20의 다른 많은 국가들보다 훨씬 강한 재정 상황에 있으며 글로벌 시장은 캐나다 채권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도 국가와 경제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재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